보니까 제일 바다 들어가는 게 조금 편해. 맞아. 여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못 씻어본 적 있어? 없어. 여정이 화났어? 아니. 그 물속이 만화에 나오는 작은 물고기 마을 같았어요. 정말 신나게 헤매다녔어요. 산호초나 이런 것들이 마치 세트장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너무 이쁘게 되어있더라고요. 약간 놀이동산 온 느낌이었어요. 잠깐이나마 정글의 법칙이라는 거를 잊어버렸을 정도로 아 여기 더 있고 싶다. 아 이거 되게 신기한 곳이다. 풍요롭고 아름다운 콩쿠섬의 앞바다. 하지만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경만족의 사냥 1순위는 바로 콩쿠입니다. 어렸을 때는 선수였어요. 대표였어요. 자유형. 그게 또 더 잘 뛰고 이게 다 그건데. 또 불해요. 그렇겠다 진짜. 아 근데 잘 뛰겠다 진짜. 몸 전체가 불해요. 들어가면 안 나와요. 하이처 런던 타운을 뒤집어 놔. 콩쿠 어제 먹었던 그 콩쿠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근데 그 껍질이 많아가지고 그냥 빈 껍질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툭 쳐봤는데 안에 뭐가 있어요. 그래서 병만이 형 하고 달려왔는데 병만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잡았다.